전 세계 237 나라에 흩어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렘넌트 데이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흩어진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의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CVDIP의 응답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초라한다. 내 속에 응답.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갈등이 와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알았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70 제자 남길 70인의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70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전도자들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함께 붙잡고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생에 흩어진 렘넌트들이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렘넌트들이 현장 곳곳에 일어나 237 나라 현장을 살리고 70 제자를 살리며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말라위와 리비아와 가나와 가봉 현장에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고 축복된 시간으로 렘넌트 데이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렘넌트들의 인적 현장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라위와 리비아와 가나와 가봉 현장에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70 제자를 통하여 70 종족과 나라가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에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e vous salue au nom de Jésus Christ. Je suis André Condano de l'Église protestante évangélique de Guinée. Je suis moniteur responsable de 29 églises. À Timo Multimedia Service, je suis le responsable chargé de l'administration et des finances. Nous allons regarder la RUTC News et après, les ruminants de la Guinée, du Gabon, du Malawi et de la Libye chanteront une louange. (237) 5천 종족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대면 조직을 확인하며 74개 나라를 순회하는 언약의 여정. 이번 주는 기니, 가봉, 말라위, 리비아 소식을 전합니다. 2022 어린이 찬양 앨범 렘넌트 24가 지난 21일 공개됐습니다. wea.kr에서 음원 재생 및 악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7일과 8일 계층별로 각각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6월 14일 열립니다. 현재 wea.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TCK, 해외 사명자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다민족 선교대회가 오는 6월 24일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2 어린이 찬양 앨범 렘넌트 24가 지난 21일 공개됐습니다. 렘넌트 24는 어린이 찬양 언약과 꿈의 11번째 앨범으로 언약의 사람, 신앙의 발판 등 모두 11곡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wea.kr에서 음원 재생 및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오는 30일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누구나 찬양을 통해 렘넌트 24의 언약을 각인할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는 무료로 공개되지만 이 콘텐츠로 수정이나 편곡 등 2차 저작물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복사,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오는 6월 7일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를 대상으로 열리며 8일엔 청소년 대학 사역자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계층별 공과는 현재 wea.kr에서 한국어 및 7개국어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헌금은 4만 원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미취학 연령은 무료, 초등학생은 2만 원이며 훈련 당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단 초등학생은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6월 14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 4월에 열린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에서 유광수 목사는 성경 약속, 구원의 길이란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한 단어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약속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죠. 나밖에 모르는 인간임을 이 사단은 잘 알고 그걸 이용해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 뿐인 거예요. 나쁜 짓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들고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6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wea.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과 해외 사명자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다민족 선교대회가 오는 6월 24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다민족 선교에 눈이 열려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온라인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1강, 오후 2시 반에 2강이 열리고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TCK, 해외 사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세계사모수련회가 5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4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사모의 목회는 따로 숨겨져 있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70인 운동의 숨은 주역, 모든 것 전도뒤의 열매로 보아야 라는 제목으로 2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목사나 중직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사모의 자리라며 성도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누리도록 돕는 것이 70인 운동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병든 성도들은 매일 연락해 영적인 힘을 찾도록 돕고, 시험에 빠진 성도들은 살아날 수 있는 선한 답을 주고, 특별한 일을 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70인 제자는 평생을 놓고 조용히 찾는 것이라며 393 기도만 제대로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로 70인 제자를 보내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모수련의 재훈련은 오는 6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렘넌트 데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Je suis Daisy Emmanuel, remnant du Gabon. J'étudie à Busan Yonkodehakyo depuis 2022 et je suis membre de l'église Emmanuel de Busan au sein du ministère multiethnique et francophone. J'ai prié pour la bénédiction de rencontre avec un bon évangéliste et une bonne église quand je suis venue en Corée pour la toute première fois pour mes études et Dieu m'a répondu. Je prie pour que la jeunesse gabonaise rejoigne le mouvement des remnants, que je devienne l'antenne spirituelle pour connecter les remnants gabonais à africains et les remnants coréens à travers l'évangile. Aujourd'hui, c'est la journée des remnants, une journée où tous les remnants des 237 nations forment l'unité avec l'alliance et la mission que Dieu nous a donnée. Nous allons vérifier les 5 missions que nous avons reçues le mois dernier. Premièrement, faire un acte de charité. Deuxièmement, lire une page chaque jour du grand homme qui me fortifie. Troisièmement, écouter l'un des messages du quartier par jour. Quatrièmement, développer des compétences fondamentales par la révision et la pratique préparation des cours. Cinquièmement et dernièrement, compléter ce qui doit être fait chaque jour. Moi, j'étudie 33 mots coréens par jour afin d'être capable de parler, de comprendre et de relier l'évangile correctement. Cependant, tout le monde sait que toutes ces missions doivent commencer par la prière pour le jour de la bénédiction du trône 393, n'est-ce pas? Aujourd'hui, journée des remnants, les messages de l'école du dimanche du mois de juin seront proclamés. Comme Paul qui a vu Rome selon le désir de Dieu, je prie pour que nous, les remnants, puissions confirmer la vision précise et la mission d'aujourd'hui. Vive les remnants!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임마누엘 시카고 교회 송효원 장로, 김시은 성도, 임마누엘 제주교회가 237센터에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5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31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며 줌 링크가 이메일로 발송됐습니다. 렘넌트의 가게를 바꾸는 언약의 재열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7일과 8일 다평에서 열립니다.
24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각인 전쟁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덕평 IoTC에서 만나요. 안녕. 이번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보좌의 축복으로 렘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마. 왜 순간 유한 널 리더
Un représentant du Gabon va maintenant prier pour le culte des ruminants du 28 mai. Bonjour, je suis l'ancien Francis Inyanga du Gabon et de l'église Asabu de Tokyo. En tant que diplôme de carrière, je prie pour le ministère de la guérison des sommets du monde avec la puissance de l'évangile pour former des jeunes diplomates qui seront des ambassadeurs du Christ. Prions. Cette semaine, je vous demande de prier pour le Gabon, mon pays, la Guinée, le Malawi et la Libye. Jésus est le Christ, le Fils du Dieu vivant. Il a tout accompli sur la croix et nous a commandé d'aller jusqu'aux 237 nations et 7000 tribus pour relayer la bonne nouvelle de l'Évangile. Seigneur, tu as dit « Laissez venir les enfants à moi, ne les empêchez pas, car le royaume de Dieu est à ceux qui sont comme eux. » Dieu vivant, c'est la possibilité qui est l'avenir de l'humanité, que tu conduises tous les leaders africains et ceux du monde entier par le Saint-Esprit pour qu'ils mettent l'accent sur la protection des remnantes. Veux-tu bénir tous les remnants du monde entier qui participent à la journée des remnants pour qu'ils se concentrent sur la parole et qu'ils forment l'unité en suivant le même courant spirituel, qu'ils reçoivent la réponse du sommet qui va jusqu'à Rome pour trouver les 70 disciples du monde entier. Veux-tu donner la plénitude du Saint-Esprit et les saintes puissances au révérend Luc Onsou qui nous relaie ta parole maintenant. Que toutes les forces des ténèbres soient liées au nom de Jésus-Christ et que la bénédiction du trône soit sur nous tous. J'ai prié au nom de Jésus-Christ. Amen. 이번 주는 기니, 가봉, 말라위, 리비아 4개국 소통해 드립니다. 첫 번째 나라는 기니입니다. 기니는 아프리카의 서쪽 끝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1866년 프랑스령이 되었다가 1958년 다른 프랑스령 아프리카 식민 국가들과는 달리 프랑스 공동체를 탈퇴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기니의 역사는 독립 이후 줄곧 장기 독재와 군부 쿠데타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1대 대통령은 1958년 취임해 1984년 심장수술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25년간 종신집권하며 공산독재를 이어갔고 2대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아 병사할 때까지 24년간 통치했습니다. 2007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86명이 사망했고 이후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이 취임하려 했지만 측근의 총격에 부상을 입은 뒤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인 알파 콩데는 집권 10년 만에 세 번째 쿠데타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기니는 막대한 양의 광물 자원이 매장된 자원부국입니다. 철, 다이아몬드, 금의 매장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보크사이트는 추정 매장량이 1200억 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니의 국내 총생산 순위는 세계 119위이며 1인당 GDP는 1428달러에 그칩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는 극빈 상태입니다. 인구의 85% 이상이 이슬람 교인이며 8%만이 기독교인이고 7%는 여전히 토속 신앙을 믿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니는 방송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현지 사명자들이 티모 멀티미디어 서비스 팀을 만들었고 매주 프레디 전도사와 다락방 팀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팀을 통해 현지 방송국의 기초 메시지가 방영되고 있으며 또 한 병원의 사내 방송으로도 방영되고 있는데 무슬림과 불신자들이 티모 팀과 연결되어 영접과 교회와의 응답까지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가봉입니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나라로 인구가 적고 석유, 망간, 우라늄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가 활발하고 1인당 GDP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비교적 윤택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여 개 부족 간의 내전을 겪지 않은 것도 경제발전의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1967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마르 봉고는 2009년 사망할 때까지 42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현재는 그의 아들인 알리 봉고가 대를 이어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봉은 아프리카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나라이며 가봉의 랑바레네에는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로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가 평생 의료봉사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며 이 중 3분의 2가 가톨릭 신자이고 3분의 1은 개신교인입니다. 12%의 무슬림 인구가 있으며 나머지 8%의 인구는 토착적 정령 숭배 신앙을 따른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토착 신앙 관습과 융합된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조상 숭배 및 정령 숭배와 같은 전통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심령술이나 주술치료 같은 행위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봉은 아프리카 국가 중 동성애 허용 법안을 통과시킨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가봉은 주한 가봉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재직하던 프란시스 장로님과 가봉 유학생들 또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2011년 RUT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유광수 목사님의 기초 메시지 녹화 연장에 참여해 복음을 처음 듣고 훈련받으며 가봉 선교 문이 열렸습니다. 또 한국 유학기간 복음을 들을 랩런트들이 현재 가봉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가봉 유학생과 캠프팀이 만나게 되어 매일 기도수첩 예배와 TCK 사역을 통해 교회와의 응답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나라는 말라위입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국가로 모잠비크, 잠비아, 그리고 탄자니아와 접경에 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천연 자원의 부족 때문에 인구의 90% 이상이 농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간간이 발생하는 가뭄 및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말라위의 GDP 순위는 세계 147위로 하루에 2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정부패로 인하여 말라위 GDP의 30% 이상이 사라지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말라위 농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라위는 1891년 영국 보호령이 되었다가 1964년 7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수치에 따르면 인구의 77%가 기독교를 믿지만 그중 가톨릭, 중앙아프리카 장로교, 제7 안식교 등의 비율이 40% 이상 되고 26% 이상의 응답자들은 기타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참복음을 잃어버린 채 행위로서의 믿음만 강조하는 기독교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며 지중해에 접해 있는 아랍국가로서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등의 국가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으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1951년 이탈리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60년대까지 군주국이었으나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42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2011년 주위 아랍권 나라들의 중심으로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아 리비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의 무력 개입에 의하여 2011년 8월 카다피의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혼란한 정국 가운데 수립된 과도정부와 이슬람 극단주의 사이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2020년 10월 휴전되기 전까지 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와 6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리비아의 정식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극소수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응답하였지만 리비아의 내전 가운데 기독교도인들은 이슬람주의 단체의 범죄의 표적이 되어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기니와 가봉에 있는 현지 제자들과 아직 복음 가진 제자는 없지만 아프리카의 중요한 현장인 말라위와 리비아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Le kit de la journée des ruminants d'aujourd'hui est diffusé en direct partout dans le monde en même temps. Je prie que nous puissions confirmer des réponses importantes au travers du message d'aujourd'hui. Le pasteur Yukonsu, président du comité permanent pour l'évangélisation mondiale, va nous donner le message de kit de la journée des ruminants. You must know what is happening now. 그거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죠. And not knowing that, we don't pray. 또 예배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And we don't consider worship to be important. 지금 무슨 일이 나는가? What's happening now?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That Jesus told it was happening right now.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He's talking about the affairs or the things of God's kingdom. 지금. Right now.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That's why when you pray, right now inside of you, a platform is made.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What's more important than answers is this. 자꾸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뭐가 응답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속에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But just like unbelievers, people don't know what answers are. The things of God's kingdom becomes a platform in me through prayer.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응답은 가보면 확인하면 돼요. And if you just do this, answers just go and confirm them.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That you're sitting here right now, but these works are being fulfilled. 그럼 이거 안 믿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But not believing this, we're so anxious. 이게 만들어지면 저절로 이게 서는 겁니다. That once you have the platform, you naturally raise this. 이 파수망이 서는 겁니다. The watchtower. 내 속에. Inside of me. 교회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 안에. That before we can make it inside the church, it's made in me. 언제?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붙잡는 시간에. That when we pray, when we worship, and we hold to the word.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뭐 24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Those who know this pray 24 hours a day because they are forming this.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안테나가요. They can make the antenna.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answer. 기도하고 있을 때요. When you are praying.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But it doesn't end with just this.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Ultimately, what happens?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에 나기 시작합니다. Right now, as you pray, the works of the Triune God are taking place inside of you. 이게 이 기도하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That you're praying this prayer and it continues to be formed this way.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And then ultimately, what happens?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The blessing of the throne comes upon me. 이보다 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this. This is what's happening right now.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But it doesn't end here. 드디어 삼 시대를 살리는 문들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Ultimately, the door to save the three ages begin to open inside of me. 자, 이거 아는 사람은 내일 예배를 올 때는 특별하게 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각오하고 오는 거죠. And those who know this, they know how this particularly comes and you worship, and that's why they go to worship with that attitude.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짜입니다. And those who don't think that as right now,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later on, 모르겠고, but right now they're fakes. 나중에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고요. Later on they can become better believers, but that's not up to me to know. 현재로서는 가짜입니다. But right now they're fakes. 사탄이 볼 때 가짜입니다. They're fakes in Satan's eyes. 네. 이 기도가 계속. And so continue to pray this prayer. 이때 이 나라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t this time, the things pertaining to God's kingdom continue to arise, and what happens? 완전히 이때 지금 특별히 내 개인에게 이 성령이 임하더라. At this time, in particular,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individually. 이때에 사단은 결박되기. At this time, Satan is bound.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게 되죠. And God sends His angels.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These are the things of the affairs of God's kingdom. 자, 현장 가면 응답 확인돼요. That when you go to the field, you can confirm the answers. 자, 현장 가면은 반드시 이 문제가 있죠. That when you go into the field, absolutely there will be problems. 여기서는 답을 찾게 됩니다. Here you find the answer. 즉각 답을 찾아. Immediately. 자, 이걸 안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빠져요. But those who are not enjoying this, when a problem comes, then they get lost in that problem. 그렇죠. Isn't that so? 그러나 이 기도를 늘 누리는 사람은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But those who are always enjoying this prayer, the answer is already in front of them. That's why they can confirm them. 그리고 우리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And we have conflicts. 여기서는 반드시 갱신될 게. And here, absolutely, we have renewal. 이렇게 딱 갱신되죠. That we have renewal. 이걸 딱 찾게 돼. And so we find this.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위기 와 있잖아요. And always there'll be crises. 그렇죠. Isn't that so? 이거는 전부 그야말로 찬스가 되는 거예요. And all these become chances or opportunities. 네. Opportunities. They become opportunities. 이거 찾는 겁니다. And so we're looking for this. 이게 답니다. This is everything. 예배 드릴 때 뭐 있나? That this happens every time we worship. 특히 성령은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막 심부름 계속 And especially 예배드리고 the Holy Spirit is with me, angels continue to run the earth.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는데. While you're holding to the word. 뭐 위험하다 뭐다 아무 상관없어 이 답들이 다. Is it dangerous or not? It doesn't matter because you have these answers. 이걸 예배드릴 때나 혼자 기도할 때 보고 그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And then doing this when you worship or when you're praying by yourself, we call that scheduled prayer. 이걸 보고 스케줄 따라오면 정시 기도라고. That this is scheduled prayer. We move according to the schedule. 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툭 되죠. And as you continue this, you have 24 hours.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밋이 되는 겁니다. Then you become the summit. 24니까. Because it's 24 hours.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일로 정복을 하게 돼요. Then ultimately you begin to conquer everything with the affairs of God's kingdom. 25. That's 25 hou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at's what happens. 자, 이게 실제로 나타난 거죠. Now this actually appears. 자, 타임 속에 나타난 거예요. It appears within time.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뺏기질 않아요. That you will not lose the answers you received. 영원이라. Because it's eternal. 예. 외국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돼. It's like this, eternal. 영원. Eternal. 이 영원은 한국말이니까 외국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I kind of use a symbol. It kind of looks like the infinity symbol. 이게 답니다. This is everything.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It's happening even now. 렘넌트 때는 특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And especially during the remnant day. 왜냐? 특별하게 뭐 있어요? Why? Because we are particularly gathered. 내일 주일 예배 때는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And accurately tomorrow when we gather the Lord's Supper. Why? Because it's a day the Lord gave. 같이 모이니까. When we gather together. 혼자 있을 때도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And even when we are by ourselves, it takes place personally. 어떻습니까? Then what do you think? 이런 사람은 문제 오면 즉각 답 찾아. And this kind of person, when a problem comes, immediately they find the answer. 한 5분 만에 찾아내. They can find it within 그걸 five 감사하다니까요. And they can be thankful over that. 어떤 사람,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막 단식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 저럴 수 있구나. There are some people who lament, oh, how can that person betray me? But those who pray think, oh, that. 금방 답 찾아. Immediately they find their answer.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what? 갱신 딸. They can have renewal. 그 이 기도 안 된 사람 갱신이 안 돼. But those who don't pray don't renew. 그리고 막 전부 기회야. And everything is a chance, an opportunity. The crises are opportunities. 하나님은 악한 자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선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That God wants even the wicked to realize, but He wants His people to receive good answers. 하나님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멸망을 목적으로. That God is not 그렇죠. Satan. Satan's goal is destruction. 하나님은 구원을 목적, 용서를 목적으로 하십니다. But God's goal is salvation, forgiveness. 그렇게 사단의 종교가 뭐 거의 다잖아요. And so think about that's what Satan's religion does. 마라, 유혹이가 멸망시키. They lure you in and they destroy you. 어떻습니까? What do you think? 이게 답니다. This is everything.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설명해요. This is what Jesus explained on the Mount of Olives for 40 days. 그러니까 완벽하게 답 딱 가지고 간 겁니다. And so completely having this answer, they went. 마가다락방에는 예배하러 간 것도 되지만은 확인하러 간 겁니다. They went to Mark's upper room not only to worship but to confirm. 예, 핍박 오면 또 확인돼. And when persecution came, they confirmed once again. 문제 나면 또 확인돼. When problems arose, once again they confirmed. 단지 좀 다른 사람 착각하기를 이 답을 딱 갖고 있으면 좀 교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교만 아닙니다. 담대한 겁니다. Other people might misunderstand. If you had this answer, you might look arrogant, but it's not arrogance. It's confidence. 뭐 뭐든지 그냥 뭐 좋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It might 기다립니다. Seem as if you're saying, oh, it's good to everything, but no, that's not it. 이걸 충분히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You're waiting because you're fully enjoying this. 어떤 환경도 기다릴 수 있어요.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you can wait. 그게 렘들고 오면입니다. Those were the seven. 기다릴 수 있다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They knew how to wait because they knew this. 그렇죠. Isn't that 예, 부모님이 없어도 부모님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괜찮잖아요. Even if your parents are not there, if you got something that even better 그렇죠. than your parents, then you can wait. 아니 내가 예를 들어 감옥에서 가도 손 치더라도 감옥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괜찮잖아요. Let us say, for example, you're sitting in prison, but if you've got things that are better in prison than what's outside, then you can wait there. 그게 요셉이고 다윗이었어. That was Joseph and David. 답니다. This is everything. 외국에서 보기 때문에 일부러 영어로 써. I wrote in English because people are seeing from overseas.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공과 책을 한번 딱 보세요. If that is so, let's now look at the text with this. 1갑니다. Lecture 1.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I must also see Rome. 읽기 나오세요. Acts 19:21. 2강입니다. Lecture 2. 둘째 주일은 뭡니까? Then what is our second week?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23장 11절입니다. Acts 23:11. 셋째 주일날 해야 될 토론입니다. And then this is what you must do on the third week.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마지막 주일 뭡니까? And the last week? 막지 못하는 복음. The unblockable gospel. 누가 막습니까? Who can block this? 자, 여러분이 이게 되어진다면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구역공과 포럼 할 때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If this takes place, then as you listen to the pastor's sermon on the Lord's Day and look at the text, amazing answers will come. 아니 건강 달라 기도도 안 했는데 막 건강이 막 와요. That you didn't even pray for health, but health comes to you. 아니, 공부를 막 그렇게 막 뭐 악착같이 한 것도 아닌데 지혜가 막 생겨. You didn't study all that hard, but you gained wisdom. 엄마 돈 벌라고 뭐 사기 치고 말해 공갈 치고 뭐 머리 쓰고 안 했는데 돈 생겨. That you didn't use your wits or con and lie to earn lots of money, but money is made. 그렇게 됩니다. That's what happens.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o 지금 일어나고 important. 있어요. It's happening right now. 지금. Right now.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고 내일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You're sitting here right now and each of you will scatter your respective churches tomorrow, but right now God is doing these works. 예, 특히 이걸 이루시다. And especially this point right here. 요거 이루니까 어저 머리 나쁜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That this is what God is doing. That's why people are not too smart. They don't know. 내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And so I always say. 믿음이 좋거나. Either have good faith. 착하거나. Or be kind. IQ가 높거나. Or have a high IQ. 세 중 하나는 돼야 되는데. You have to have at least one of the three. IQ 낮지. But you've got a low IQ. 머리 나쁜 믿음 없지. And you lack faith. 못됐지. And you're terrible. 삼일체라 완전. That that's going to be your trinity. 못 봅니다 이거를. Then you won't be able to see 어떻게 these 봅니까? Three things. How can you? 문제 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 뭐. 문제 더 만들어낸다니까. Then when problems come, you crawl into that problem, you cause 그러대요. more problems. That's what 왜냐, happens. 왜냐 답이 없으니까. Why? Because you don't have the answer. 갈등하죠. Conflicts come. 싸움부터 보네. You get into a fight. 왜냐? Why? 아 이게 내가 좀 새로워질 기회인데 찬스 이걸 모르는 거죠. Because you don't know that now is your opportunity, your chance to become 그럼 renewed. 위기 왔을 때는 반드시 이제는 가는 기회. 이 기회 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 And when a crisis comes, absolutely there's an opportunity. So rather, you're thankful. 그 이게 안 나오니까 큰일 났다면서. But not having this, you think you're in trouble. 에이, 나 교회 떠나야 되겠다. Oh, I better leave this church. 아, 나 학교도 가기 싫어. Oh, I don't even want to go to school. 이 짓을 한다니까. That's what people do.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요. But the majority of the people are like that. 렘넌트들 그 속으면 안 돼. 잘못하면 여러분 어른님 그래 됐고요. And so remnants don't be deceived. If you're not 알겠죠? careful, you can become that kind of adult too. 이거는 중요한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응답받는 포럼이요. That our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lecture are important, but they're not all that important. There are forums for confirming the answers.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있으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 영적 소통 포럼이 되는데. But if you're always enjoying this blessing in the middle, then when you go to worship at the Lord's Day, then you have worship become spiritual forum or communication.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와도 내 입에 맞는 것만 차는 거예요. If this is not taking place, then you don't even you can't even listen to the sermon you're there. Even if you do listen, you only hear what you want to hear. 아, 저 설교는 내하고 맞다.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Oh, that sermon matches with me? No, you need to match with God. 정확하게 말하면 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Actually speaking, nothing should match with you. 갈자, 네 집, 친척 다 버리고 나가. 어디가 맞는 말입니까? Chaldea, your kindred, your homeland, leave all of that. How does that match with you?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 사는 길이라. That was the way to live. 그렇죠. Isn't that so? 광야에서 말이야. 뭘 성전 지어라. 말이 됩니까 그게? That building a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does that make any sense? 잘 보세요. Look carefully. 내하고 맞는 게 좋다. There isn't any that matches. 그것도 창세기 3장이라. That too is Genesis chapter 3.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God's word is God's word. 여러분 이렇게 되질 때. 그때부터 말씀이 내하고 맞는 거예요. When you become this way, that's when the word begins to match.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예요. You match with God's word.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That God isn't matching himself to me. No, God wants to save me. 아, 내가 마귀 종인데 하나님이 그 마귀 심부름을 우리한테 해준단 말이 아니죠. I think about it, if I'm a servant of Satan, then doesn't mean that God is running that errand for me. No.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There's something we must keep in mind in lecture one. 로마도 부활을 할 때 회당 역사 이후에 한 거예요. I must also see Rome. He said this after the works arose in the synagogue. 예, 회당에서 큰 역사 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After the great works took place inside the synagogue, he said, I must also see Rome. 그러고 요거 기억해야 돼. And then remember this in number two. 어디서입니까? Where was this? 법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That when he was standing trial, this is what God 자, said. 바울이 법정에서인데. 바울아 담대라. That Paul was standing on trial and God said, Paul, do not fear. 로마에서 증거해. Take courage. You must testify about me in Rome. 바울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한 말을 인용했어요. That because Paul was within God's 그렇죠. words, God quoted what Paul said.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That is the walk of faith.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말한 고백한 것을 인용하셔야 돼요. Because I am within God's word, God is going to quote what I say. 언제인 줄 압니까? Do you know when this is? 풍랑 속에서. In the storm. 바울아 두려워 말라. Paul, do not be afraid. 풍랑 꽉 만났어. That when he faced a great storm. 가이사 앞에서.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이건 언제 난 줄 압니까? And do you know when the fourth took place? 옥살이 하는 중에서 that while he was in prison, 말씀이 막히지 않고 계속 번지는데 막을 자가 없다고 the word was not hindered. There was no one who could block it. It continued to spread. 요게 사도 28장 30절 31절 This is Acts 28 verse 30 to 31. 이거는 27장 24절입니다. That chapter 3 is 27-24. 여기 왜 감옥이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Then number four, why was that in prison? Because Paul was a Roman citizen. 얼마나 막강하냐면요, 감옥 속 안에 투옥되지 않고 내가 밖에서 따로 있겠다 하면은 오케이. That was so powerful that if he did not want to be inside the prison, he wanted to be outside the prison, locked in the home. He could do that. 그 대신 이제 교도소 직원들이 관리를 해요. Of course, you know the wardens did manage that. 거기 2년 있은 겁니다. He stayed under house arrest for 2 years. 그때 말씀이 그치지 않고 계속 번져나. At that time the word was not cut off but it continued to spread. 그렇죠. That's what happens. 자, 이렇다면 나머지 그냥 포럼입니다. If that is so, then the rest is just forum. 뭐 생기는 모르는 말을 선생님들 들어가고 뭐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포럼이 되는 거예요. Then some people might be there who have never heard this before from their teacher but no, it's more of a forum. 이 부분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란 말은 두란노 사건 이후였다 그 말이에요. I must also see Rome. This take place after what happened in Tyrannus Hall. 자, 이때 눈을 떡 뜨고 보세요. Then open your eyes at this time and see. 하나님이 이때 로마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싹 준비된 상태. At this time, all the people who must go to Rome were prepared. 3차 여행 마쳤다는 거예요. That he had just finished his third evangelism voyage. 그게 뭐 브리스가니 또 이게 다 이제 준비된 거예요. And here people like Priscilla, they were all prepared.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흑암을 정복한 이 완전히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완전히 마친다. At this time, Paul complete finished his third missions voyage to complete take care of Israel's darkness. 드디어 로마 복음화의 준비가 돼. And then ultimately, all the preparations were made for Rome evangelization. 이런 답이 응답이 왔잖아요. These kinds of answers came. 이거는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응답으로 온 겁니다. Not that he did ministry this way, but answers came. 여러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And you will become this way. 여러분이 이 속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말을 바로 이해 뿌리면 이런 응답이 와요. You continue to remain within the things pertaining to God's kingdom, and those kinds of answers follow. 자, 법정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And when he was standing trial in the courts, who were there? 유대인 지도자들 다 있잖아요. The Jewish leaders were all there. 근데 왜 하나님은 법정에 세웠을까요? But why did God allow Paul to stand in the court? 이유 있습니다. There was a reason. 유대인의 법, 로마의 법,
가이사 앞에 서는 복음 전거 다 포함돼 있는. That to stand before the Jewish law, the Roman law, before Caesar, and to proclaim the gospel were all there. 어마어마한 기회죠. It was a tremendous opportunity. 그렇죠. Isn't that so? 엄청난 기회라. That it was a tremendous opportunity.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And so what does God say? 담대하라. Take courage. 겁내지 마. 담대해라. Don't be afraid. Take courage. 이러니까 뭐 두려울 게 없죠. 이미 가는데도. And so there's nothing to fear even along the way. 자, 드디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 And now along the way he faced a storm. 바울이 재판 받아야 되니까 죄수선을 탄 거예요. Because Paul needed to stand trial, he boarded a ship of prisoners. 죄 없는데 죄인으로. That even though he was innocent, he was put as a criminal. 최고 재판 받아야 되니까 로마로 가야 됩니다. And because he had to take the ultimate courts, he was going to Rome. 이때 풍랑이 일어난 거. At this time, a storm arose. 가다가. On the way. 이때 바울의 놀라운 전도가 나옵니다. At this time, we see Paul's amazing evangelism.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And Paul said. 풍랑 만나고 있을 때 올라와서 딱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That when the storm arose, he said. 여러분이 안심해라. It says, do not fear. 내 말을 미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안심해라. It would have been good if you had listened to me ahead of time, but even now it's okay. 어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도 서서 말했다. Last night, an angel Lord stood by my side and said.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라고 말했다.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걱정하지 마라. So don't worry. 이 말 듣는 순간부터 풍랑이 그치. And from the moment that they heard these words, the storm began to subside. 자, 이 소문이 로마로 전달되겠죠. And so news of this was relayed to Rome. 이 소문이 모든 유대인 사람 전달되겠죠. And this news was spread to all the Jewish people as well. 드디어 정복이 시작된 겁니다. Ultimately, conquest began. 응답은 물론이고. And of course, answers too. 꼭 기억해. And so you must remember. 렘넌트는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고 그렇다 하는 순간 벌써 시작됩니다. The Romans, from the moment that remnants, from the moment that you understand these words and say, "That's right," answers begin. 명심해야 돼요. You must keep in mind. 공과 가지고 포럼 세밀하게 해보세요. That do forum in detail with this text.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막힌 적 없습니다. God's word has never been blocked. 세계복음 말 안 하면 노예로 보내요. That they don't do world evangelism, God sends them as slaves. 그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And so realize well. 이 바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히 여기서도요. 그때 아주 권세를 사용했어요. And this Paul even here used this tremendous authority. 거기서 사실은 2년간 보호받았죠. And so that's how he was protected for 2 years.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And that day will absolutely come. 드디어 주 70년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Israel was destroyed in 70 AD. 그때 이 복음은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At this time this gospel spread even more. 79년 폼페이 폭발합니다. And we saw the volcano in Pompeii erupted in 79 AD. 이 복음은 더 널리 전거되었습니다. And this gospel was proclaimed even more. 313년 드디어 로마는 항복합니다. And 313 AD Rome surrenders.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And pronounces Christianity as their national 역사에 religion. 역사에 난 거예요. And so the works arose. 그 여러분이 이 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우습다니까요. And so if you continue to receive the enjoy this answer, when a problem comes, rather than getting lost in that problem, you're actually laughing at that problem. 갈등 같은 이런 거는 금방 없어져, 금방 갱신해 버려. And conflicts quickly disappear. Why? Because you quickly renew. 위기 아닙니다. Crises? They're not crises. 이때 이제 드디어 내가 이게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이제 나타내게 돼. Is it this time that you can correctly reveal God's answers as a witness? 알겠죠? Do you understand?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좋은 물건을 갖고 있다가 안 좋은 물건 치다 보면 우스워요. Then for example, let's say you have something very good merchandise and then you look 그렇죠. at something bad, then you start laughing at that. 내가 옛날에 조그만한 집에 살다가 좀 큰 집에 가서 그 집 보고 우습더라니까. In the past, I lived in a very tiny house and when I moved to a larger house, I looked back at that small house and it made me laugh. 전에는 우스운 집이 아니었는데 내가 큰 집에 살다가 옛날에 저거 어떻게 살았지 우습더라니까. I didn't laugh while I was living there, but after moving to a larger house, I looked back and I laughed, wondering how did I live there? 결론입니다. The conclusion. 지금부터 혼자서
starting now by yourself. 하나님의 나라 늘 누리는 겁니다. Always enjoy God's kingdom. 혼자서. Just by yourself. 언약 다 하고 이제는 결국은 혼자니까. Holding this covenant, ultimately because it is by yourself. 현장 갈 때는 이제부터는요 언제든지 슬레임이셔. And then when you go into the field, you should always be thrilled. 요걸 기준으로 딱 하세요. That always make this a standard. You should be so excited. 뭐냐? 응답할 거니까. Why? Because answers will come.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You don't know how God's going to answer. 문제 와도 괜찮으니까. And even though problems come, it's okay. 내가 또 좀 실패하는 것에도 괜찮으니까. And even though you fail a little bit, it's okay.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야. Because God's absolute plan is there. 슬레임. That you should always be thrilled. 그러면 일이 생기고 사건도 생겨요. And yes, things happen. Events and incidents arise. 뭐죠? What is this? 답 나서니까. Because you have the answer. 감사. You can give thanks. 바울 목에 갇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The Paul was in prison, but he gave so much thanks. 왜냐면 절호의 기회야. Why? Because it was a golden opportunity. 감사. Thanksgiving. 요게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언약을 딱 붙잡게 하면 돼. That this is how our remnants need to hold to the covenant. 렘넌트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좀 잘 드려도 돼요. The remnants should just come on the Lord's 그렇죠. day and worship well. 뭐 여학생 남학생 관심 있는 시간표인데 너무 예배 때 보지 말고 말씀만 좀. And yes, of course, it is your time where you're interested in the opposite sex, but don't be too concerned with that. Try to focus a little bit on worship. 정상입니다. You know that's normal. 자꾸 여학생 쳐다보면 뭐 이상한 일이. 그게 정상이요. You know, you keep on wanting 그렇죠? to look at the female students. Yes, that's normal. 또 여학생도 남학생 괜찮은 쳐다보면 아, 저 괜찮아요. 정상이야, 정상. And for the female students, you know, keep on looking at the handsome male students. That's normal. 남학생, 여학생 이쁜 거 보는 순간에 징그럽다. 그건 비정상이야. But think about it. Let's say the male student 그렇죠. looks at a very pretty female student and thinks that they're disgusting. That's abnormal. 내가 말하는 거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똑바로 드리라 이 말이야. But what I am saying is that when you are worshiping, at least that time properly worship. 그러면 이 역사에 나요. Then these works will take place. 틀림없어. Undoubtedly.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give thanks to God. 렘넌트뿐 아니라 전 세계 전도자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Not only our remnants, but may all the evangelists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hold to the covenant. 전 세계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소서. May the remnants arise, nation and worldwid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이제 maintenant donner nos offrandes à Dieu. Pour le culte de la journée des ruminants en chantant l'hymne 569. Si vous assistez en ligne, merci de faire votre offrande sincère sur le numéro du compte indiqué en bas de l'écran.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목자 그새 주여
pasteur Sing Bun Jung va conclure le culte de la journée des ruminants en priant pour les offrandes et en donnant la bénédiction finale.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Lord, for calling us together for the works of raising this unbuckled gospel to region. 오늘 또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렘넌트 데이 헌금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Your servants have come together and give their heartfelt offering for the remnant day. 드린 손길들 위해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May grant the evidence of the economy of light, the economy of mission, and the economy of the remnants to these hands that gave.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And the inexpressible love of God our Father.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 And the indwelling and the filling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모든 렘넌트들과 렘넌트 대회에 참여한 교회들과 주의 종들 위해 Upon our Lord remnant, all of our servants of the Lord and the churches participating remnant day.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Now and always. Forever. Amen. Amen.